내가 남편 복이 없는 이유. 이것만 알면 궁합이 상승하고 자식 복까지 개운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한자로 재물운과 자식운의 흑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사주는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여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1969년 12월 18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29세에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수시로 바람이 나서 애들을 일삼고 심지어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2020년 경자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주 팔자를 보면 경자년에 이혼을 할 운명이 있었습니다. 경자년은 을미일주와 원진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원진살을 맞는다고 다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사주, 십성, 오행과 맞지 않는 이성과 결혼한 경우에 꾸역꾸역 살다가 흉을 맞는 경우에 열 부부 중에 아홉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은 부부보다는요,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러한 부부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배우자운 자녀운이 나쁜 사주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혼하지 않고 자식을 잘 키워낸 분들은요, 나 또한 이런 방법으로 극복한 것이 아닌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배우자가 없는 사주. 사주로 보면 대체로 십성의 기운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주풀이를 들으실 때 역술가가 정제, 평관, 상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 십성이란 그것을 이루는 말인데요. 배우자 십성이 없으면 대개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40세에도 결혼을 하지만요, 노산이 되면 아기를 수월하게 갖기 힘들어지니 자식운도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사주도 있습니다. 아내 남편 자체가 없으니 당연히 배우자 복도 없지요. 반대로 부인이 둘 혹은 남편이 둘 이런 사주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재혼사주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간의 충극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주를 보셨을 때 상충살이 있네 혹은 원진살이 끼어있네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충이라 하면 반대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불과 물, 여름과 겨울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해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부부입니다. 만약 상충살이 맞으시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게 됩니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지요. 상충살에는 자오충, 묘유충, 인신충, 사해충, 진술충, 충미충 이러한 상충살이 있는데요. 해석해보면 파괴, 살상, 분리, 해산 등 온갖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즉 이혼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원진살이 들어있으면 애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원수 보듯이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잠시 별거를 하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오히려 애정이 깊어집니다. 한참 싸우고 나면 또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 그리고 미안해져. 거기에다가 이게 그리움인지 보고 싶음인지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애증의 관계라고 그래. 저만 듣는 얘기인가요? 이 애증의 관계가 원진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운관살이라고 있어요.
부부가 기문관 쌀을 맞게 되면은 집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처증, 의부증 이런 두통이 굉장히 심하면은 자식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부모가 매일 싸움을 해야 되니 정서적으로 흉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주 중에서 자식이 없는 사주, 사주 용어로는 무식상 사주라고 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자식 자체가 없으니 자식운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사주 원국에 식상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일관과 시간이 상충살이나 원진살로 깨질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궁합이 안 맞아서 흉한 부부나 자식운을 좋은 쪽으로 잘 극복하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진살, 상춘살, 기문살 싸그리 다 맞아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짝을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좋은 짝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운자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개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요, 한쪽이 무조건 좋은 사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매우 신강한 기토라면 상대방 일간이 경금 혹은 신금이라면 좋겠지요. 충국이 없고 청간과 지지가 합이 들어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오행이 되는 사주이면은 궁합이 아주 잘 맞겠죠. 궁합을 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식 사주를 잘 활용한다. 운이란 매일 조금씩 흐름이 바뀌는데요. 이러한 세운과 신년을 주기로 바뀌는 대운을 잘 활용하시면 자식운은 때에 따라서 발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출산 태길인데요. 내 밑에 용신이 들어오면 팔자가 바뀝니다. 자식이 부모의 명예까지 드높여주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죠. 태길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식 덕분에 잘 산다 하시는 분들은요, 천운이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개명을 한다. 기혼자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흔히 사주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은 당연하고요. 이름까지 바꾸려는 노력, 사주를 알아보고 미리 애군을 대비하려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편복이 흉하거나 처복이 극악이면 이름이라도 좋아야 하는데요. 이름이 원만하면 배우자 복을 상당히 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하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보다 요즘에 중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다 보니 이름으로 운을 바꿔야겠다 하시는 거지요. 네 번째, 심성을 잘 다스린다. 가장 중요합니다. 상충살이 들어오더라도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시면 되고요.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진살이 있어도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만 하시면 오해와 다툼이 생기지 않으니 가정이 편안하니까요. 당연히 자식운도 평탄해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정이 달라진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얼마든지 사주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훈도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흥미롭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